네, 오늘은 1월 15일 엇바꿀 스타트 20일 만에 완성하기. 자, 밑줄 어법 유닛 3. 오늘 할 부분은요, 형용사 부사 밑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닛 3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을 키우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형용사 부사 자리를 구별하는 거야. 그럼 일단 형용사부터 살펴보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수식해주고 보호 역할을 해주고, 부사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가 못하는 걸다할수 있어요. 형용사, 동사,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enough 같은 경우는, 자, 명사가 오면 앞에 들어가고요. enough 명사고,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가 나오면 뒤에 들어가요. 그 얘기는 enough는 형용사랑 부사 둘다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미에 주의해야 할 부사는요, 하이는 명사랑 부사, 아니, 형용사랑 부사 역할 다 하는데, 하일리가 돼버리면 부사로 의미가 달라져요. 하일리 하면 상당히 꽤, 니얼리 하면 거의, 레이틀리 하면 최근에, 하들리 하면 거의 무모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형식 동사 중에서 보호를 취하는 동사, 그리고 오형식 동사 중에서 보호를 취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보통 나오는 아이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 표현인 거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상태나 변화나 인식이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를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이 이형식 문형에 쓰이는 동사가 상태 동사 be, remain, keep, stay, 변화를 나타내는 become, get, grow, 인식을 나타내는 seem, appear, look, 감각을 나타내는 sound, smell, taste, feel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나 뭐뭐 하게 하다, 뭐뭐한 상태로 두다라는 의미를 갖는 오형식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 동사로는 think, consider, believe, feel, find. 그 다음에 뭐뭐 하게 하다, make, drive, get. 뭐뭐한 상태로 두다, leave, keep. 자, 요런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주로 형용사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부사로 much, even, still, a lot, far, 뭐, little 이런 아이들은 훨씬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very는 비교급 앞에 올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형용사랑 부사 자리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before Stanley Kubrick was known for his film. 자, 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그의 영화로 알려지기 전에 he was a high, 자, 높게 재능이 있는, 이게 아니라 매우 highly로 바꾸셔야 돼요. The highly talented photographer, 매우 재능이 있는 그런 사진 작가였다. 자, 2번 보시면 the project of exploring new habitable planet, 자, 새롭게 서식할 수 있는 행성을 탐험하겠다라는 프로젝트는 would take time, 시간이 걸릴 것이다. Since, 왜냐하면 the cost will make, 자, 그 비용이 만들 것이기 때문에 a return flight to Earth, 자,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비행을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return flight to Earth까지가 목적어고요. 자, almost impossible이 목적격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부사가 못 들어가고 impossible 형용사를 쓰셔야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reading novels, 소설을 읽는 것은 is a mental stimulating activity, 정신에 자극을 주는 활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stimulating이 현재 분사잖아요. 그럼 분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mentally, 정신적으로 자극을 주는 활동이다. So as you read, 그래서 읽으면서, 자, you create pictures in your mind, 너는 너의 정신에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Like movies that go along with the story,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영상처럼 네 마음속에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자, 4번까지만 볼게요. The nervous system, 자, 신경계가 help to, 도움을 준다. Keep your body temperature, 너의 그 체온이 stably가 아니라 stable,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자, keep이라는 동사가 나왔고 your body temperature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stably 자리가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stable이라는 이렇게 형용사로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형용사랑 부사 자리 구분하고 비교급 수식 부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여기 뒤에까지 다 풀어 놓으시고
자, 유닛 4 비교 구문의 밑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